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1분기 실적 시즌 중간 점검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국내외를 이제 다 망라해서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나오는 게 호시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담삼아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성적이 좋으면 먼저 발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초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이 호실적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자신들의 호실적을 현재 지금 발표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주가의 향방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그 호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나름대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먼저 올라가는 기업들을 보게 된다라면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것은 주당 순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나중에 자사주를 매각하면 다시 원래대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당 순자산 가치라든지 이익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플과 페이스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펼친 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성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두 기업이 직면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호실적들, 우리가 이제 그 호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지금 2020년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워낙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 미래의 실적, 2021년의 실적들을 미리 선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 주식 같은 경우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2020년과 2021년 오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 2020년에는 독주였었죠. 하지만 2021년 아직까지는 독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현재 지금 전기차로서의 완전 전환을 또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쟁 격화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서로 상반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또 엄청난 변신을 했습니다. 예. 지금 또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빅테크 기업들, 국내 기업들 실적들은 미국 빅테크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특성을 보였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들도 빅테크에 대한 어떤 실적 모멘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빅테크라는 것들이 이제 신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단순하게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테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아우를 수 있는 빅테크라는 단어가 어마무시한 부분들을 이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국내와 미국의 이제 차이점은 미국 기업 같은 경우 이제 거의 글로벌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소 이런 거와 괴를 좀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밸류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소 이런 쪽들에 좀 아쉬움을 좀 펼쳐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멘텀들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 궤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이 더 그렇게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라든지 이런 쪽에 이익을 좀 환원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네.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돈들이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예.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들이 결국 주주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보다는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자체 내에 돈을 순환시킴으로써 더 추가적인 이익을 구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서로 다른 모습들을 좀 다소 보이는 듯한 외형은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빅테크가 왜 자사주를 사는가? 네. 단순한 서비스인가? 아니면은 그만큼 주가가 지금 우리 기업 성장성 대비 싸다고 보는 것인가? 네.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의 성장주에서 테슬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이번 실적 시즌엔 주가가 좀 하락하긴 했지만 테슬라와 국내 자동차 또 2차 전지 주 1분기 실적 발표 한번 비교 분석을 또 해보겠습니다. 누구 성적표가 더 좋을까요? 일단은 성적표들은 다 좋았습니다. 네. 성적표는 다 좋았는데 앞으로 이제 직면한 문제들을 놓고 본다라면 테슬라라든지 2차 전지는 다소 불안감이 그러니까 지금은 다 우리가 이제 날씨 오늘 이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날씨로 표현을 하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해가 짱짱했습니다. 해가 짱짱한 가운데 테슬라라든지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저 먼발치서부터 약간의 구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구름이 다가오지 않고 여전히 해가 쨍쨍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날씨에 비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테슬라 같은 경우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독점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었던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판매량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만 두 가지였었죠. 하나는 비트코인에 판매된 수익, 또 하나는 환경 보조금을 받은 거. 특히 환경 보조금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네. 자동차를 팔아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부분들이 다소 조금 미흡했다라는 것들이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자동차들이 일괄 생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들이 네.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에 있어서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맑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자산에서 비트코인으로 늘린다도 혼랑 또 그 사이에 비트코인 좀 팔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이 채워넣었나.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왈가왈부 말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테슬라나 또 넷플릭스가 사실 좀 부진한 실적이란 평가를 좀 받긴 했습니다. 네. 경쟁자의 등장이 부담이 될 텐데요. 어제 우리나라에는 또 디즈니 플러스가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을 겨냥해서 진출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좀 OTT 경쟁 한번 살펴볼게요. 콘텐츠 주들의 실적 전망은 어떤가요? 우리가 콘텐츠 주들에 대해서 실적 전망을 하기가 그렇게 썩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라는 게 OTT 부분에 있어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와서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랑 이제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물론 어마무시한 지금 경쟁자가 들어와서 국내 시장에 있어서 3파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정확히 짚어내셔야 될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3파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것은 선호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유튜브의 내용이 콘텐츠가 좋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의 콘텐츠가 좋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3파전이 될 수도 있고 2파전이 될 수도 있고 일방적인 독주가 될 수도 있다. 네. 지금 현재 넷플릭스 같은 경우 유튜브를 따라잡는 속도가 어마무시할 정도이기 때문에 네. 디즈니 플러스가 과연 어린이 시장 이런 시장을 얼만큼 잡아먹을지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찌됐든 실적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실적으로 드러날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한 한쪽에 네. 비교 우위를 점치기보다는 좀 실적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네.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실적이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물음표입니다. 빅테크주는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속성이라든지 경쟁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나타낼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안정적으로 무조건 간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빅테크가 과연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분야가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수익이 나면 당연히 경쟁자가 따라붙게 마련이고 이건 산업의 속성이죠. 그러한 경쟁자를 얼만큼 잘 물리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인데 빅테크의 특성상 경쟁자 대비해서 비교 우위를 완전히 차지하기라는 중후장대 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네. 여러분들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자본이 중요하겠죠? 자본. 자본보다는 어떤 네. 아이디어라든지 기술력이 아이디어. 되겠죠. 그러니까 중후장대 같은 경우는 자본력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아이디어와 기술력 싸움이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나오면
기존에 비교 우위였던 기업이 너무 쉽게 무너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플랫폼의 파워도 또 더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주 가운데 부각되고 있는 종목 이슈주 브리핑 듣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편 돋보기 시간입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 호실적에 이어서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는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죠.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했습니다. 이 매출 증대 원동력을 보면요. 서치 플랫폼 회복 그리고 커머스와 핀테크 지속적인 성장이 매출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즉 이 말을 쉽게 표현을 하면 네이버 안에서 돈을 쓰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거고요. 돈을 쓸 때도 간편 결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액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2016년 대비해서 2020년까지 무려 7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그야말로 간편결제 시장이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G 이니시스입니다. KG 이니시스 올 1분기 영업이익은 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25.8% 늘어났는데요. 고수익 가맹점을 중심으로 거래액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배달, OTT 업종 등에서 거래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라이브 커머스나 차량 판매, 보험사 등 이 신규 영역 가맹점을 확보한 점도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이 확산돼 올 하반기에는 항공, 여행, 이런 티켓 업종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과 함께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목표가로 28,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틀뱅크입니다. 세틀뱅크는 간편 현금 결제를 국내 최초 도입한 기업으로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입니다.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소위 잘 나간다는 이커머스, 배달 기업들은 모두 이 세틀뱅크 간편 현금 결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입지를 단단히 굳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기업이 개인 통장의 현금을 오가게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건 실로 대단한 일이다라고 기업들은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따라 올 한 해 실적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2021년 매출은 전년 대비 21.7% 오른 939억 원을 기록하면서 최고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매출을 쓸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의료시설, 레저, 새벽 배송 업체 등의 가맹점이 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 지역 화폐 활성화로 인한 수혜도 지속적으로 받아 나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날입니다. 다날은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전자, 가상화폐, 또 결제까지 전부를 아우르는 종합 PG 기업입니다. 특히나 쿠팡 내에서는 휴대폰 PG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 쿠팡이 상장되기 전까지 주가 상승 랠리를 보이기도 했죠. 이러한 다날은 요즘에 또 자회사 다날 핀테크에서 페이코인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이 점이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CGV에서도 이 페이코인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다양한 서비스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맹점 수는 7만 개, 가입자 수는 150만 명을 돌파하면서 가상자산 플랫폼 성장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 앞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 핀테크 관련주, 나아가서 가상화폐, 간편결제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주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주가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 가장 주가가 돋보이는 것은 철강주, 해운주, 진단키트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모멘텀이 고갈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과연 뭐라고 이들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철강이라든지 화학 같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않았었던 주식이죠. 우리가 2020년만 하더라도 거론이 거의 안 되고 정말 답답한 주식 그런 걸 팔아서 우리가 얘기했던 핀테크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면 지금은 핀테크 주식들은 다소 좀 주춤한 가운데 오히려 철강이라든지 화학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근간은
바로 기업 이익에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1차적인 상승한 이후에 지금 다시 2차 상승을 나타내는 것들도 1차 상승 때는 막대한 영업이익이 일시적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만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재창궐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에 주가, 영업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우리 서로 간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일시적 이익이냐 지속적 이익이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은 진단키트보다는 전반적으로 철강화학 같은 경우 경기 사이클상 이익이 이제 도래하는 막대한 이익이 도래하는 그러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경기 업종의 특성상 고정비만 좀 커버되고 나면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핀테크와 좀 다른, 아까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그 좀 산업들과 좀 다른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막대한 이익 창출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 경기 사이클을 따라가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주 가운데서 최선호주는 어떤 주인가요? 일단은 저는 그 제가 좀 잘 언급 안 드리는 게임주인데요. 게임주 중에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펄어비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게임 엔터주들의 연속 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종종 하고 있는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검은 사막 모바일에서 붉은 사막 모바일 같은 모바일 시리즈를 계속해서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미 검증된 게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변형된 게임을 만들므로써 유저들의 사용량을 여전히 끌고 가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추구하겠다라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갖고 있는 한계를 탈피한 최초의 기업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분기 실적 시즌 중간 점검, 경기 민감주, 빅테크주, 또 친환경차, 그리고 플랫폼주 등까지 모두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